집 팔렸습니까? 아니요, 망한 것 같은데요. 이 앞전에 영상 찍을 때집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죠.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아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자꾸 왜안 팔린다 생각하시고. 잘 팔릴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 팔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에 씨가 됐는지 안 팔리고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제 영상에 매매 사업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매매 사업자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8월 27일 날 공사를 끝내고 그때 바로 부동산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추석 전에는 집을 잘 보러 안 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폭염이고, 그런데 9천만 원에 제가 내놨어요. 이게 최고 거래가가 9천만 원이었었는데, 당당하게 내가 9천만 원 팔고 나가보자 해서 9천만 원 던졌었는데, 추석 끝나면 나갈 거야. 그때부터 이제 8,500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다 뿌리기로 했어요. 그다 뿌려보니 그래도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막 당근 같은 데도 내시지 그랬어요. 당근도 다 냈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그냥 물어만 봐요. 제가 부동산을 낼때 이제 어느 정도 오는가 싶어서 비번을 손님이 붙으면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보러 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잘 팔리고 이게 이 찍는 영상이 좋은 쪽으로 갔으면 저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있는 그대로 잘안 팔리니까 지금 뭐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되면 좋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집을 잘 고치고 이런 거는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판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구독자 분들 중에 저 같은 상황 있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마음고생이 좀 있습니다. 집안 팔려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7월 1일자부터 매매 사업자를 한다고 이제 인퇴를 안 했잖아요. 지금 7월 달, 8월 달, 지금 9월 달. 지금 찍는 시점이 10월 초인데 거의 3개월을 지금 놀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보고, 이걸 어떻게 버텼냐.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걸 다 팔고 카드값 메꾸고 이래 좀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집이 안 팔렸긴 한데, 재밌어요. 일이 재밌어야지, 그다음에 보람도 차고 그렇잖아요. 물론 인테리어가 보람은 안 찬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쪽에 계속 배수진을 치고 계속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안 팔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회 편인가? 그 편에 분명히 이 얘기를 했죠. 좋은 입지가 아니라서 걱정이 된다. 부산에서도 4구 다대동이거든요. 지도를 펼쳐보시면 외곽 쪽에, 저기 변두리 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싸죠. 대신에 이제 수요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평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간 고바위에 있는 그 위치라서, 일단은 입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하고, 뭐 시장 상황 자체도 안 좋으니까. 이 댓글이 자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부산 자체는 시장이 안 좋다, 수도권 아니면 답이 없다, 누가 이 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수도권 아니면 답이 없는 건가? 부산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과 아파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선뜻 뭐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1호 집이 팔려야지 2호 집을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1호 집을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타개할 방법이.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의 힘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제가 추석 전까지는 9천만 원에 내놨고요. 왜냐면 최고가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추석 이후에 8,500으로 가격을 내렸고요. 이 영상이 나가면은 아마 8천만 원에 다시 한번 던져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지켜야 될 가격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은 월세로 돌려서 그냥 이거를 이제 소나기는 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댓글이나 그냥 일반적인 매매 사업자 분들을 보면 이렇게 수리를 올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 봐주겠는 부분 그 정도만 이제 수리를 해서 빠르게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근데 판공리 기술자님께서는 이제 올 수리를 이쁘게 좀 고급지게 하셔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더 매도하기가 힘든 게 아닐까 그런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이 집이 제 커리어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호 집, 2호 집, 3호 집, 4호 집이 이게 전부 나한테 소중한 집들이 있는 건데 나름 뭐 저 혼자지만 철학을 갖고 하는 거죠 그냥. 왜냐면 내가 좋은 걸 알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음식점으로 비교하면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손님한테 팔아야 된다 이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망한 업자들 많잖아요. 그게 뭐 나름 철학 있고 소신 있으면은 그냥 돈 못 버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사실 개인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부동산을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 구독자 분 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건 푼다고 그 문자를 다 보냈는데 제 구독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서 소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할 거 없고 음료수를 좀 사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만약 부산에 투자를 한다 하면은 네. 해수동 남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운대구, 해수동남 네, 먹기려면은 진구 정도. 진구? 네, 그 정도. 그러면 그 외적인 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그 외적인 거는 조금 힘들다 보죠. 지금은 자체가 투자자도 없을 뿐더러 맞죠? 예,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꺼려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더 빠질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금리가 좀 사실 또 너무 높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많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사실은 살아내기가 힘드니까 집은 아예 조금 많이 뒷전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좋은 쪽만 좋은 쪽도 내려가니까 좋은 쪽만 이제 또 가끔 이렇게 보는 거고 예전에 비하면 코로나 때부터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조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찌 잘 안 되겠습니까? 혹시 저같이 집 안 팔리셨던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또 잘 팔아볼게요. 뭐 어찌 잘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매도 꼭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